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장의 비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장의 비율 중에 가장 기본인 가로, 세로의 비율은 3대 4로 보는 게 기준이 되겠어요. 세로의 비율에서는 가운데가 어딘가, 어른의 경우는 이 가운데가 눈이 되고요.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가운데가 눈썹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른의 두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끝에서 끝에 가운데가 눈이 된다. 그 위에 눈썹이 있고 눈썹에서 턱까지 반이 그 밑에 얼굴에 붙어있는 코. 자, 요런 코의 요 밑에가 되는 그 다음에 그거만큼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머리카락이 되겠어요. 귀의 위치는 여기에 눈썹에서 코 사이 기울어져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좀 벌려놨는데 안으로 좀 들어와서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로의 비율을 보면 전체에서 가운데 세 개가 눈과 코, 겉에 있는 것 두 개가 반 나누면 광대뼈, 관장으로 정도 되고 그 옆에 귀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중요한데요. 눈이 하나, 둘, 세 개, 1대 1대 1이 들어갈 정도로 되는 게 일반적인 눈의 크기인데 눈이 딱 떨어져서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꼬리도 있고 눈물샘도 있고 그늘에 따라 다르고 쌍꺼풀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가 그 정도면 되겠다 이거고, 이 사이에 이 눈 하나가 좀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넓은 거예요. 근데 눈을 여기다 끼려고 했더니 어거지로 막 밀어넣으면 여기에 딱 들어갈 것 같다. 그게 딱 맞는 거 정도.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누가 봐도 이 눈 하나가 여기 안 들어갈 정도로 0.8 이하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눈 좁은 겁니다. 이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이라고 그러죠. 그것만큼 내려와서 콧볼이 코뼈 옆에 살이 붙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얄쌍한 겁니다. 옆으로 조금씩 넓어질 수 있어요. 자, 입은 지금 여기에서 이빨 난 것만 보면 이만큼 나 있는데 이게 다 보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입 그러면 여기가 입이 되는 거고요. 이 위에 들어간 이런 건 입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화장을 하거나 립스틱을 바르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잘 도드라지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를 봐야 돼요. 이 끝을 정해주고 가운데를 정해주고 입꼬리의 근육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입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들 자꾸 입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대략적인 비율이 되는 거고, 이거 외웠다고 해서 얼굴 그려지지 않죠. 얼굴 보고도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그린 그림이 늙어 보여. 그럼 눈, 코, 입 내리지. 눈썹 내리고. 자꾸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어려 보여. 눈, 코, 입을 올리면 돼요. 자, 거꾸로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이게 10대로는 안 보여. 자, 그럼 30, 40대 갖다 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아, 얘를 20대에서 10대까지 좀 낮추고 싶다, 나이를. 그러면 눈, 코, 입을 다 그려놨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그때는 얘를 늘려야 돼요. 그 늘리면 너무 늘리면 외계인 되기도 하고 적당히 늘리면 조금 어려 보여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려 보이고 싶다. 그 파마 하는 거야. 파마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내려가 보이니까 어려 보여요. 중요한 건 어려 보이는데 머리가 이만해질 수 있어. 요즘에는 머리통이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내 그림을 고칠 때도 여기를 늘려주면 좀 더 어려 보일 거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을 또 봐야 돼요. 눈, 코, 입을 낮추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키워준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세로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이대도 좀 달라진다.